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역대하 20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안에서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두렵고 또 공포 가운데 있고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도 위협받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나에게 또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기록을 보게 되면 알렉산더 대왕과 예루살렘에 얽힌 이야기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제패했던 때에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통일하고 알렉산더가 아시아에 있는 페르시아와 대결하려고 군대를 일으켰지요. 그리고 두 차례 큰 싸움에서 다리오의 군대를 무찌릅니다. 다리오는 이제 바사로 도망가게 되었고요. 알렉산더는 그 여세를 몰아서 바사까지 진격하려다가 그 밑에 남쪽에 있는 지역들,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을 정복하려고 기술을 남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시도는 항복하고 또 뭐 다른 그 주변 조그만 국가들도 항복하는데 해상 국가로서 굉장히 강력한 면모를 보였던 두로가 항복하지 않아요. 당시 두로의 위치상 난공불락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곳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 서신을 보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야두아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대제사장은 최고 리더십입니다. 그 대제사장에게 서신을 보내서 전쟁 지원군과 물자들을 이렇게 조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야두아가 한 칼에 거절을 해요. 우리는 지금 페르시아의 충성을 맹세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에게 지원군과 물자를 보낼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해버립니다. 알렉산더가 굉장히 화가 나지요. 지금은 현재 두로를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알렉산더의 마음속에는 도로를 공격하고 점령한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7개월 만에 함락이 되지요. 바로 지금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가자지구 그쪽을 공격하고 거기를 함락시킨 다음에 예루살렘을 하여 진격에 올라갑니다. 제사장 야고아와 온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다라고 요세프스는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야고아가 지원을 거절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두려워할 수만은 없지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요. 자,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제사라는 것은 지금의 예배고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려요. 제사 드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고와 제사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나의 섭리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 성을 한참 열고 백성들은 흰 옷을 입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 자기의 복장을 갖추고 알렉산더 군대를 맞이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도아 입장에서 좀 이해 안 갈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굉장히 큰 묘수, 어떤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통해서 알렉산더 군을 무찔러야 될 터인데 지금 이 말은 뭡니까? 항복하라는 거잖아요. 성문 열고 백성들 환호하라, 맞이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도아가 기쁨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저기까지 왔습니다. 성문을,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고 저쪽에 있는 그곳까지 온 백성들이 마중을 나가요. 그리고 환영의 그 찬송을 막 합니다. 그래서 찬송은 알렉산더 대왕을 칭송하는 그런 노래를 하는 거죠. 막 박수치면서 막 환영하는 이런 분위기예요. 이제 알렉산더와 그 주변의 장수들은, 알렉산더가 너무나도 화가 나서 야도아 제사장을 처참하게 죽일 것이고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약탈할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을 부릅니다. 이렇게 뭐라고 불러요. 그러더니 대제사장에게 굉장히 공손하게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장군들이 깜짝 놀래지요. 대왕폐하, 왜 그러십니까? 저들은 지금 대왕폐하를 찬양하고 환영하고 있는데 왜 대왕폐하는 대제사장을 칭찬하고 대제사장을 칭송합니까? 그제 알렉산더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부터 이 아시아, 페르시아 이 지역을 어떻게 정복할까? 늘 그것이 나의 고민이었어.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서 나를 부르고 나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꿈을 꾸었어. 그리고 지금껏 그 꿈속에서 나타나는 사람을 나는 보지를 못했는데 오늘 이 대제사장을 만나는 순간 그때 꿈속에서 나에게 길을 인도해 주겠노라고 이야기했던 그 노인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은 자주색 옷과 그리고 주황색으로 이렇게 이제 둘러서 옷을 입고 예복 입고요. 머리에는 모자를 이렇게 쓰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런 복장을 한 사람, 이 사람을 지금 알렉산더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더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대제사장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나란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안내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대제사장 야두아에게 묻습니다. 그대들의 소원이 뭐요? 대제사장이 이야기하죠. 예, 우리는 예전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배려해 주시지요. 이거예요. 우리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우리 유대민족이 살아가는 어떤 지방에서든지 율법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방해하지 않으신다면, 제지하지 않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은 제7년 안식년에 농사를 짓지 않는데 그때는 좀 세금을 면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당시에는 정복한 나라가 피정복한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 7년마다 면제년에는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요. 그것을 알렉산더가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대제사장이 약속을 하지요. 여지껏 해왔던 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매 7년 면제년에는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라고 그렇게 공포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그때가 기회인 줄로 알고 더욱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에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대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대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 그 소식은 두려운 소식일 수밖에 없지요. 생명이 위협당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이런 일들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도 심히 두려워했더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전한 곳으로 숨으려고 안전한 곳을 찾겠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비상식량들을 다 모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여호사밧 왕도 백성들도 다 두려워했지만 여호사밧 왕은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일을 조치로 내렸어요. 긴급조치에 말하자면 기도합시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신앙 고백하는 행위,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싶으시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두렵고 공포의 상황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그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된 지 한 26년 정도 흐르는 시점, 다윗에게는 어느 정도 말년의 시점입니다. 그 말년의 시점에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반역을 하게 된 거지요. 소스르치게 놀라서 맨발로 경황 없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던 가운데 더 놀라운 소식을 접하는데 자기의 신복이고 자기의 최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가담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련의 반역의 사건이 압살롬이 일으킨 일이지만 사전에 아히도벨과 도모했던 그런 일들이니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이 진행되었겠습니까?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두렵습니다. 위기의 상황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그 놀라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의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전략합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 이 상황이면 얼른 나름대로 자기를 따라온 그런 사람들, 그 중에는 군사령관도 있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해가지고 조직적으로 뭔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러기에 앞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렵고 힘듭니다.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상황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사무엘하 17장 14절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셔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이도벨의 계략은 분명히 좋은 계략이에요. 멋진 계략이고요. 그 계략이 관철되었으면 다윗은 곧장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계략이 채택되지 않아요. 왜요? 왜그 좋은 계략이 압살롬이나 압살롬 편에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채택되지 않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이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이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절묘한 타이밍에 일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위기를 맞이하는 여호사밧,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20장 9절의 말씀이지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기도 내용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어디서 들었을까요? 이 기도의 내용 어디서 많이 본 듯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그 성전을 향하여 양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해 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러면서 계속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솔로몬의 구체적인 기도를 여호사밧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일들은 하실 것이고 이런 일들은 하지 못할 거야,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되어질 수가 있어요. 아, 이 정도야 뭐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되지, 해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워낙 그 사안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어질 일이 아니야라고 그냥 지레 짐작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하되 구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둥그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냥 큰 덩어리로 도와주세요, 요 한마디로 끝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기도하긴 하지만은 우리는 때로는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솔로몬이나 여호사밧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구해주십시오. 물론 재앙과 질병과 전쟁과 해충과 여러 가지 위협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하는데, 오늘 솔로몬이나 여호사밧은 구체적으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전염병은 매우 위험한 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지요. 물론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이고 이스라엘에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 해를 받지 않지요. 10가지 재앙 중에 다섯 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 역병이 내려서 애굽의 모든 가축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이라든가 당나귀, 낙타, 소 이런 것들이 다 죽어갑니다. 역병이에요. 그 역병이 전염병입니다. 그 전염병으로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몰살되어 버리고 말아요. 너무나도 무서운 게 역병이에요. 민수기 25장 보면 바알부올 사건이라는 게 나와요. 시딤에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을 보고 그들과 음행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겨요. 그 신들을 섬겼다는 얘기는 그 신들에게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압의 신들을 예배하는 일을 그곳에서 했습니다. 이걸 바알부올 사건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나 몰라요. 그곳에 역병을 내렸습니다. 전염병이지요. 2만 4천 명이 죽어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2만 4천 명 죽은 이후에 그곳에 전염병이 그치게 됐죠. 그만큼 전염병이 무서워요. 우리가 몇 개월 전에 새벽기도의 예레미야서를 공부했더랬습니다. 그 예레미야 전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징계의 방편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너희들,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다 멸하리라. 이것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전염병이 무서운 그런 일들이에요. 그 무서운 전염병으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매우 힘든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어요. 지나온 역사에도 수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천연도로 인해서 또 썬페스트라는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갔지요. 콜레라, 에볼라, 말라리아, 에이즈,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우리 생존이 위협을 받아요.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고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워낙 이 바이러스가 강력해서 첨단 과학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가
그것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해서 속수무책인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욱더 공포감에 떨고 있지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고요? 안전한 곳으로 숨을 곳으로 피해야 됩니까? 안절부절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불안에 떨고 있어야 됩니까? 엄청난 물량의 것들을 사재기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바세바가 그 전염병, 무서운 전염병들 앞에서 공포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 같이 우리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력해서 우리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시켜 줄 것이고 소멸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바이러스를 있어서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바이러스들을 퇴치시키고 소멸시키고 인간의 생존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신 그 하나님 어서 속히 이 사태가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가다 성도들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기도는 목회자만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려운 국가적인 재난이라든가 아니면 세계적인 어떤 팬데믹 같은 이런 지금 이것이 선포되었을 때에 이상한 이만큼 일반 성도들은 잘못 인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예 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나 그 기도는 뭐 유명하신 목사님이나 하시면 되지 아니에요. 물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지도자들이 기도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셔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날 것인데 그 기적이 일어난 것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에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 그리고 여호사밧이 솔로몬의 그 기도를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재앙과 전염병과 적국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전염병이 고대근동에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21세기인 지금도 전염병은 이 바이러스는 너무나도 강력하여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할 때 우리도 솔로몬의 기도로 여호사밧의 기도로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일수의 능력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시며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장성한 청년들, 그리고 청년들 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어르신들 모두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성령의 황금으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베트남에 살고 있는 교민 사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민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베트남 민족,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없어서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을 온몸으로 분명하게 체험하고 두 눈으로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앞에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음 주일, 29일이죠. 다음 주일까지 모든 모임을 중단하며 11시 예배만 자율적으로 드립니다. 이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열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스스로 집에서 좀 쉬시기를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좌석에 앉을 때에도 좀 거리를 두고 그렇게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영상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위로 받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흐트러짐이 생겨나지 않도록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키스토리 유치원 입학은 정부의 그 방침에 따라서 4월 5일까지는 휴원을 하고 4월 6일 월요일 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은정 남기기 5대 프로젝트를 위한 헌금 안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기억하시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베트남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찬성 부르신의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